차기 광주시정 밑그림을 그린 광주혁신위원회가 오늘 활동을 마감했습니다. 최종 보고서엔 14대 핵심 공약과 74개 실천 과제가 포함됐는데 역시 일자리가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혁신위원회는 빅그린 산단과 도시 첨단 산단을 1단계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광주역과 군공항은 2단계로 추진하도록 제안했습니다. 또 광주천을 아리랑 문화물길로 조성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을 관광명소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혁신위원회가 낸 최종 보고서에는 14대 핵심 공약과 74개 실천 과제가 담겨 있습니다. 모두 일자리 창출을 고려한 정책이라고 혁신위는 강조했습니다.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광주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취임식에는 장수 어르신과 다문화 여성 등 시민 700명을 초청하고 이용섭 당선인은 광주의 미래상을 제시합니다. 이 당선인은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첫 업무 지시로 정하고 일자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입니다.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 경제부시장을 문화경제부시장으로 바꾸는 등 일자리 중심의 조직 개편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결제로 문화경제부시장을 조속히 공모하는 그것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혁신위원회는 도시철도 2호선 등 현안에 대해서는 이용섭 당선인과 공감하고 원칙과 방향을 잡았다며 2주간의 활동을 마감했습니다. 최종 보고서에 담긴 내용과 추진 방안은 이용섭 당선인이 취임 후 발표합니다. KBC 김재현입니다.